나는 자연계다. 얘들 머드패 가는 거야. 피부 음해용 가자. 찐 견생 극락이네요. 나도 같이 뛰고 싶다. 가자. 같이 가자. 견생 극락.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얘들아. 이리 와. 글로 가면 안 돼. 오토바이 보고는 또 왜 그러니? 이리 와. 부처님도 못 말리는 통제불능 신불산 변보살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영남 알프스 신불산 자락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사찰. 어? 넌 누군데 여기 있니? 딱 봐도 포스가 장난이 아닌데요. 아, 넌 만지면 물어? 자, 안 만지고 간식 줄게. 물지 마, 간식 줄게. 그래. 다행히 제작진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이렇게. 어, 만졌다. 만졌다. 에헤이, 만졌다. 괜히 심기 건드리지 말아요. 아이고, 착하다. 왜 한숨 쉬어? 아이고, 스님. 큰일 나기 전에 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얘는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아, 월광이가 이제 마당견에서는 최고 그 대빵이죠. 어쩐지 카리스마가 철철 넘친다 했어. 잘 부탁드립니다, 월광 대장님. 어, 진돗개가 또 있네요. 아이고, 또 전화. 스님, 얘는 또 누구예요? 도선이가 행동대장. 어, 반가워, 도선아. 근데 도선이 역시 목줄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만지면 물어요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아, 물진 않은데 혹시나 이제 뭐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만지는데 저 귀엽다고 만지면 꼬리 쪽으로 가면은 좀 까칠하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놀라잖아요. 그래서 목줄에는 이렇게 만지면 물어요라고 해놨는데 물지는 않아요, 실제로. 월광이, 도선이 모두 상처를 입고 스님을 만났답니다. 상처가 하나씩 있어요. 월광이가 어느 날 저 밑에 다리에서 차에 뒷다리를 치어서 교통사고를 당한 월광이를 치료해주며 견보살과의 인연을 처음 맺은 스님. 도선이는 우연히 또 산에서 총을 맞아가지고 막 이 다리가 부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막 이 가루가 났는데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산에서 총상을 입고 내려온 도선이를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준 스님 덕분에 도선이도 건강을 되찾았답니다. 또 있어요. 마당견들이 요렇게 다섯 마리가 있죠. 아, 마당견이 모두 다섯 마리군요. 얼른 소개해 주세요. 여기가 로이스예요. 얘가 사넬. 사넬 엄마가 로이스. 로또. 욕심쟁이. 마당견 중 유일한 수컷인 로또. 부덕한 인상의 로이스. 넌 이름이 우아하구나. 모두들 반가워. 얘네들은 이름이 네. 너무 속세를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고정관념에서 탈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개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우아하게 다른 사람에게 비칠까 해서. 팔자는 이름 따라간다더니 마당견들 모두 유유자적.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그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무관심하게 놔둬버리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늑대공입니다. 정말 그것이 문제입니다. 스님 표정이 심각한데요. 가자. 분명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야. 아니 스님, 저 개들은 또 누구죠? 많아도 너무 많은데요. 나도 일단 반가워. 견불하면서 참선하는 개들이죠. 절개 3년이면 풍을 넣는다. 견공의 그 참선 도랑이죠. 여기는 11마리 축구 선수가 있어요. 조선사 FC.
견부람에는 무려 11마리의 보더컬리들이 살고 있다는데요. 들어오세요. 집 구경 좀 할게 얘들아. 견사가 아니라 멋진 공원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넓은 공간에 친환경적인 놀이시설. 마음껏 뛰어놀기에 딱이네요. 일로 올라와. 일로. 애들도 다 착한 것 같고 뭐가 문제인지. 아 이거군요.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감독님 어떡해 어떡해. 아이고 아프겠다. 앉아. 어. 앉아. 저 가자 가자 가자. 이리 와. 어 야 씨. 좀 앉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얘들아. 얌전히 간식 먹으면서 우리 통성명 좀 해볼까? 그래 나와둬라. 얘들 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얘가 별인데요. 별이는 도선사 개들 중에서 최고의 짱이에요. 한 마리의 암사자 같은 도선사 실세 별이. 따라. 다리. 로이스 아버지 다리. 별이의 남편이자 마당견 로이스 아빠 다리. 보리야 이름은 나리야 이리 와. 개나리 알겠는데 백도야 얼굴은 알 수가 없네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알아가도록 해요. 그나저나 잠깐 사이에 보살님 얼굴이 반쪽이 돼 버렸네요.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 바우 맞자. 요 바우. 스님도 이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니 없어요. 야가 바우예요. 이 많은 애들 어떻게 다 이름을 다 기억하세요? 내가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아 직접이요? 네네. 아이고 귀여워라. 이렇게 보더컬리 7남매하고 루이 보리까지 11마리가 견부람 식구랍니다. 여러 마리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요번에 보리가 이제 이방이 왔는데 아파트에서는 대형견이 잘 못 키우고 해서 우리 절에 개들이 평화로워 보인다 해서 데려왔는데 중성화했습니까 하니까 중성화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사내라고 넣어놨는데 그 보리하고 사내라고 임신이 된 줄도 몰랐어요. 오늘 갑자기 이제 사내리 저 대나무 밭에서 막 새끼를 놓는다고. 저 꼬물이들 어쩜 좋아. 지난 3월 누구도 예상 못했던 샤넬의 출산으로 아침에 도선사 견보살이 무려 16마리가 된 겁니다. 보더컬리 7남매를 위해 견부람도 크게 넓히고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는 스님. 항상 엄마처럼 챙겨주시는 보살님까지. 그야말로 견육가 하느라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랍니다. 얘네들도 산책을 시켜주세요? 그럼요. 이 많은 애들을 네. 한 번에 다 데리고 나갈 수가 있으세요? 그럼요.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컨트롤은 누가 하세요? 컨트롤은 내가 하죠. 아, 가능해요? 네네. 컨트롤은 내가 합니다. 두 마리씩만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아니요. 컨트롤을 한번 해보고요. 왜 안 된다고 하세요? 아니 저는 에너지를 감당하기 너무 힘든데 스님께서 자꾸 이제 오케이 하시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 잘 따르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 에너지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백도야 얘들을 훈련시키라. 출발! 폭풍 성장한 보더컬리 7남매의 넘치는 에너지를 위해서는 산책은 필수. 개들에게 산책만큼 재밌는 건 없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나와. 좀 큰 소리가 나긴 했지만 스님 말은 잘 따르네요. 자,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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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스님은
지금 어디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감이 좋지 않은데 강아지들 데리고 재밌게 놀 수 있는 장소 찾아가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예감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개 워터파크다. 강아지 워터파크다. 와, 이거. 와우, 개들에겐 정말 최고의 산책이네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평화롭고 개들의 낙원이다. 나는 자연계다. 와우, 이미 상황이 종료돼가지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뭐죠 뭐죠? 무슨 일이죠?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얘들아 안돼! 산에 가면 안돼! 얘들아! 이리와! 이리와! 저 밑에 저 빠졌는 거 아이가? 거긴 언제 들어간 거야? 아니, 못 올라와가지고 그런다. 얘들아! 제발! 얼른 나와 얘들아! 이리와! 가자! 이리와! 보살님! 극한 직업의 제보해야 되겠어요. 야, 야, 일로 와, 일로 와. 너 어디 갔다 왔어? 내가 찾았잖아. 얘들아, 샤워하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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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놈들 스님 말만 잘 듣고. 가자. 보살님 서운하겠다, 야. 저만 마음이 힘든 거 아니겠죠? 분명 즐거운 장면인데 마음이 힘드네요. 야, 이리 와. 사실 보더콜리들만 신났지 힘든 건 스님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나저나 샤워하러 어디로 가는 거죠? 와, 여긴 또 어디야? 아. 먼저 씻고 있었네. 여기가 목욕탕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목욕탕이 됐네요. 와. 제대로 된 천혜의 그 놀이시설이잖아요. 가자. 자, 울고 씻어라. 스님한테 한번 가보고. 견보살들이 진심 부러워지려고 하는데요. 가면서 씻고. 동산이도 가면서 씻고. 아이고 참아라. 대체 전생에 어떤 업을 쌓아야 저런 호사를 누릴 수 있을까요? 스님과 보살님은 좀 힘들어도 너희들이 행복해하니까 좋다야. 근데 목욕하다 말고 우르르. 아, 또 어디 가니? 글로 가면 안 돼. 얘들아. 로이, 이리 와. 여기 있어. 어, 산이 꽤 깊은데. 아, 얘들아 그만 가. 이리 와. 와. 로이야, 이리 와. 아우, 놀랬잖아. 지네들이 나왔을 경우에 또 다른 걱정이 있으신가요? 한편으로는 혹시나 강아지들은 이제 무리 지어서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딴 데 관심이 생겨서 가버리고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예, 산에는 온통 그 위험투성이에요. 혹시 노루나 멧돼지가 오니까 엽사들이 총을 가지고 댕기니까 노루로 오인해서 강아지를 위협할 수도 있고요. 또 올무에 걸릴까 봐, 총에 맞을까 봐 자나 깨나 걱정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마당견이었던 웰시코기 조아가 개들끼리 산에 갔다 실종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로이스는 큰 상처를 입고 돌아왔고요. 양쪽에 뭐 물린 거야 지금 이빨이. 네. 예리하게. 양쪽에 이게, 네. 양쪽에 상처가 있는 걸 봐서. 안타깝게도 조아의 흔적은 전혀 찾지 못했답니다. 조아의 생사를 알 길이 없고 우리도 찾는다고 많은 보살을 동원해서 수색도 해보고요. 예, 열 화상 드론, 적외선 드론으로 가지고 해봤는데도 행방을 찾을 길이 없어요. 이제는 별이 되는 걸로 관조를 하고 그래서 내가 49제를 정성껏 드려주고 있습니다. 한바탕 신나는 산책을 했으니 좀 쉬어야 되겠죠.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아, 마음이 평온해지고 너무 좋네요. 왜? 또 무슨 일인데? 어머, 얘들아, 설마 법당에? 마당견들이 말릴 새도 없이 법당 안은 순식간에 새끼들의 놀이터로 변신. 얘들아. 부처님, 스님도 안 무서워하는데 보살님 말을 들을 리 만무하죠. 가진 애를 써보지만 이미 고삐 풀린 망아지, 아니 개충기 보더컬리들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간식의 힘을 빌리는 보살님. 나가자. 새끼들이 나오면 정신이 없네요. 와, 인원이 많으니까 누구부터 신경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가 누군지 헷갈리고 막 그렇네요. 야. 근데 이렇게 법당에 들어오면은 보통 스님은 가만히 계신데 보살님이 더 안절부절 못하시네요. 아, 아무래도 법당이다 보니까는 약간 그렇죠. 스님 기도하시는데 그래도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생후 7개월 몰려다니면서 사고치기 딱 좋은 시기죠. 공양전은 그러기에 최적의 장소고요. 목표는 쓰레기통. 망설임도 없습니다. 어, 비닐 안 돼. 비닐 안 돼. 비닐 먹으면 안 돼. 택배 도착이 반가운 건 개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뭐요? 오지마. 아이고 얘들아, 그러다 큰일 나겠다. 예전에 같이 이제 키우던 강아지가 한 명 있었는데 바퀴에 탁 치이면서 강아지가 날아가가지고 그 친구가 저는 이제 죽은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다치지 않고 병원 가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해가지고 계속 키우다가, 아, 여기 있으면은 혹시 택배차 때문에 더 큰 이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다른 집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린 아이들도 보더콜리다 보니까 속도에 반응해가지고 그 친구처럼 혹시나 또 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고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되죠.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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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오늘의 산책은 여기서 끝! 견부람으로 귀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퇴근! 퇴근! 보더콜리 7남매, 퇴근만큼은 퇴근! 다행히 큰 반항 없이 잘 들어가네요. 옳지! 아, 퇴근! 가자, 퇴근! 퇴근 일로 와! 아이고, 아이고, 착해라. 옳지! 옳지! 절 도량을 잘 지켜라. 내일 아침에 또 맛있는 거 줄게. 마당견이 가자. 되는 그날까지 힘내자. 사내일 가자. 아이고. 얘들아, 뭘 그렇게 간절히 보고 있니? 샤넬, 잠시만 기다려. 아니, 이것은 속세의 마다 아닌가요? 스님도 코는 있어서 냄새가 구수하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절에서 웬 고기예요? 우리 애기들 힘내서 이제 겨울 또 추위에 또 견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 그 보양식으로 만들어봤어요. 스님이 보양식 준비에 정성을 쏟는 동안 견부람에선 배달 오토바이를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 마당견들까지 합세. 아예 오토바이를 바짝부터 쫓아가며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너희들! 너희들! 뒤지면 안 돼! 어디 갔다 온 거야, 어? 뒤지 말고 잘 있으라고 했잖아. 응? 로이스! 너 또! 뒤지 말고 착하게 있으라 그랬지? 얘네들이 네. 평소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나 뭐 이런 걸 지서요? 트럭이나 포터차나 택배차 같은 차나 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리는 그런 소리 들리면 좀 잘 짖더라고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애들이 짖다가 자기도 모르게 속도에 반응하면은 이제 바퀴나 이런 데 보면서 짖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혹시나 다칠까봐 좀 걱정이 돼요. 오토바이만 왔다 하면 평소와 달라진다는 마당견 로이스. 오토바이를 공격하기 위해 매복까지 한답니다. 샤넬, 너까지 왜 그래? 오토바이를 향해 매섭게 돌진 않은 샤넬. 월광이와 도선이의 제지로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일단락됐습니다. 순간의 해프닝 같지만 갈수록 심해진다는 마당 보더컬리들의 오토바이 공격. 얘네들이 오토바이나 이렇게 그 택배 차량에 이렇게 달려드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잘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부터 택배차가 오니까 또 오토바이가 오니까 뛰어들라 그래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심성이 변했나 왜 그럴까? 지금 저로서는 지금 도저히 감지를 못 하겠어요. 개 마음이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은 말릴 수 있는데 혹시나 못 볼 때 그런 사각지대에서 혹시나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그런 게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얘들아, 공략하자. 반가운 소리에 마당견들이 모였습니다. 돼지 뒷다리 특식 앞에서도 품위를 지키는 마당견들. 물론 수행이 아직 부족한 친구도 있지만요. 안 돼! 로또 안 돼! 로또야! 순서에 맞게 먹어야지! 물건이 제일 큰 그릇에. 자유로워 보이지만 질서가 제대로 딱 잡혀 있네요. 자, 로이스, 사네, 로또. 너희들이 괜히 마당견이 아니구나. 오토바이만 안 쫓으면 참 좋으련만. 자, 이번엔 견부람 견보살들 차례인데요. 착하게 있는 강아지들부터 준다. 수행의 길이 한참 멀어 보입니다. 자, 와, 자, 많이 물어. 싸우지 말고. 루이, 빨리 먹어. 자, 기다려. 살짝 받아먹어야지. 앉아. 누구 하나 빠지지 않게 지극정성으로 챙기는 스님과 보살님. 순식간이네요. 예, 완전 뭐 그 진공청소기 수준입니다. 우와, 너희들도 바로 공양하는 거야? 질서만 잡히면 정말 평화롭겠다, 얘들아. 견보살들이 앞으로 더 어떻게 잘 여기서 지냈으면 좋을까요? 걱정은 늘 걱정이죠. 자나 깨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내가 참 무슨 업이 많아서 이렇게 인연이 돼가 도선사가 좋다고 찾아왔는데 이 개들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강아지를 키우면 통제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키워야 되는 부분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완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좀 이렇게 올바르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네. 통제불능 견보살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반려행동 교정 전문 수의사 설쌤이 왔습니다. 절에 이렇게 강아지가 많은 것도 처음인데. 와, 근데 견사가 너무 좋은 데 있다. 누가 보면은 꽤 좀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괜찮은데요? 어? 아이고 이뻐라. 설쌤 잘 오셨어요. 그래 그래.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견사가 너무 멋진데요? 저 안쪽 공간도 막 그 나무들도 막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도 있고 예. 높고 낮은 공간도 있고 그늘도 잘 만들어져 있고 자연에서 개들이 아주 잘 뛰어놀고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건 상당히 우선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저 나름대로는 개들이 이제 그 밖에서 볼 수 있는 전망이 갇혀있다는 느낌 별로 안 드는. 그건 제가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네.
이 친구들은 누구예요? 밖에 있는 애들은? 아, 요들은 이제 수행이 잘 돼 있는 마당견들입니다. 아. 그래서 마당견들은 처음 오는 사람이 와도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 같은 그러한 그 품성을 갖추고 있고요. 아, 근데 진짜 많다. 그래도 저 첫 인상은 되게 좋아 보이기는 한데 걱정되는 것도 좀 있거든요. 예. 저희가 아유. 들어가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잘 그 처방을 내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설쌤, 오늘도 잘 부탁해요. 아, 근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걱정은 되는데 다 누가 케어하세요? 뭐 제가 허락을 해서 내가 케어기는 하고요. 네. 케어는 우리 이제 또 보살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세요. 아, 약간 표정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개들이 좀 많으니까 힘들긴 한데 네. 다 예쁘고 또 그만큼 돌보면 또 보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기분을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 만나고 네. 이거는 말씀드려야겠다라고 했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간식은 그렇게 주면 안 돼요. 견사 밖에서 간식 던져주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야. 던져준다거나가 그러면 안 되고 간식은 교육하면서 줘야 돼요. 네. 펜스 밖에서 아이들과의 소통은 줄여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펜스 밖에서 간식을 던져주고 그 거기서 이뻐해주면 애들이 자꾸 그쪽으로만 와요. 네. 밖에 있을 때는 너네한테 뭐 해주는 시간이 아니야라는 규칙을 만들어줘야지만 안 그러면 애들이 계속 그 앞에서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네. 펜스 안에서만. 그래서 견사는 500평인데 네. 애들이 막 반이나 3분의 1만 쓰는 거죠. 그래서 모퉁이에 몰려 있었구나. 그 앞쪽에서만 네. 언제 오나 계속 그쪽만 바라보고. 습관이 참 중요하고요. 네. 들어오세요. 7개월 차에 접어든 보더컬리 7남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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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덩치도 힘도 세지면서 점점 통제하기가 힘들어졌는데요.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사실 이렇게 점프를 받으면서 넘어질 뻔한 적도 있고 강아지들 이 발톱으로 이렇게 긁으면서 점프를 하거든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이걸 아니다 하고 해줄 수 있는지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왜 뛸까요? 좋아서? 좋아서요. 근데 개들이 우리가 사족 보행 하면 안 뛸 거예요. 우리 얼굴이 바닥에 있으면 안 뛸 거예요. 얘네도 우리 사람의 중심이 얼굴이라는 걸 알고 내가 관심 받으려고 눈높이에 네, 더 계속 뛰어오르는 거죠. 근데 우리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면 돼요. 네. 산책을 한번 시킬 때는 단체적으로 다 프로가 가요. 한방지축 뭐 난리가 날 겁니다. 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얘들아, 안 돼! 산에 가면 안 돼! 얘들아! 한꺼번에 나온 새끼들을 단속하느라 얘들아. 산책 내내 고생이 난무했죠. 통제를 잘하는 법 너무 궁금해요. 한꺼번에 나오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 그 군중심리라는 게 있죠. 네. 나는 저거 할 생각 없었는데 딴 아이가 뭐 하면 다 같이 해요. 개체수가 많아지면 교육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거기다가 얘네들이 소형견도 아니고요. 한꺼번에 다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마당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차분하게 이 규칙과 이 무리를 형성해 있어요. 네. 그래서 한두 아이씩 지금 마당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배우는 시간 네. 이런 거를 돌아가면서 하게 해주면 얘네들이 만든 규칙을 배워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래야지 얘네가 동화가 돼요. 네. 일로 이리 와. 여름에 더울 때는 우리 여기 개들은 천국에 왔는 거죠. 아유 좋겠다. 하지만 깊은 산속으로 가는 새끼들 때문에 가슴이 철렁하고 글로 가면 안 돼! 얘들아! 루이! 이리 와! 불러도 바로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컸는데요. 혹시 아이들이 산에 들어갔다가 막 그때 다치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롤스나 로이스나 새끼 때 이제 너무 자유롭게 놀다가 자기네들끼리 나가서 뭐 한 달 넘게 안 들어왔다가 돌아온 적도 있었고 또 뭐 월강이 같은 경우에도 워낙 자유로우니까 갔다가 이제 며칠 못 찾았는데 산에 가서 제가 발견한 적도 있었고 올무에 걸리다니 월강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최근에는 조아라는 웰시코기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 친구도 어느 날 보니까 조아가 없어지고 또 간혹 가다가 막 산에 막 뱀도 있으니까 물려가지고 막 얼굴 이만큼 부어서 돌아오고 이럴 때도 많거든요. 또 우리는 개를 부르면 무조건 온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 아니에요. 입력이 돼 있잖아요. 오히려 막 콜링이라는 게 우리가 교육은 시킬 수 있지만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에 불러서 온다라는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불러서 갔을 때의 가치가 더 높으면 가요. 그런데 불러서 갔을 때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의 가치가 더 높으면 안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 불러서 오게 하는 방법은 없다. 네. 단, 우리가 찾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스마트 태그라고 하죠. 네. 이만하게 조그맣게 생겨서 네, 네, 네. 혹시라도 얘가 안 보이면 지금 네.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고 위치 파악이 되고 위치 파악이 돼요. 바로 위치를 알 수 있다니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오토바이만 오면 돌진하는 마당견들. 설쌤, 너무 위험하죠? 앞을 좀 가로막는다거나 벽 쪽으로 막 몰아붙이죠. 딱 이거 맞아요. 이거 양모는 행동이에요. 네, 콜리 아이들이 원래 뭐 하던 아이들인 줄 아세요? 양모리. 맞아요. 네. 목양견이라고 하죠. 네, 목양견. 양을 네. 치는 그 습성을 네. 가진 아이들이란 네. 말이에요. 로이스는 일을 잘하던 선조들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키는 네. 건 뭔가 적당한 크기의 물체가 빠르게 지나갈 때 네. 그럴 때 나는 저걸 몰아야 돼 몰아야 돼 스위치가 딱 켜지는 거예요. 이건 위험했다. 뭐야 쟤 월광이가 하지 말라고 말리네. 아 쟤가 반해. 나 저 처음 본다. 야, 월광이가 약간 폴리스예요. 오, 월광이 멋진데. 아, 홀리스, 경찰. 경찰. 네, 월광이가 성향이 부산한 거 싫어하고요. 예, 예, 예. 뭔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인 애예요. 네, 차분하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평온한 상황에서 누군가 갑자기 빠르게 뛰어나가는 거, 네네. 아니면 원래 있던 애들이 있던 데에서 있지 않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자기는 별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싫다고 표현해요. 저 나쁜 거 아니에요? 예. 애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네네네. 아 저게요? 네. 자기네들끼리 네. 교육하고 있어요. 네네네. 저는 오히려 사람이 가르치는 것보다 애들끼리 배우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왜냐면 언어가 다른데 얘네 언어는 훨씬 더 명확하단 말이에요. 자기네들끼리. 네네. 힘들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우리 아이들 뭐 오토바이 쫓는 거나 이제 개충기 들어가는 친구들 좀 교육들 기본적인 교육들 제가 보여드리면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네.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천방지축 예, 예. 우리 새끼들의 교육을 좀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네. 우선 하나씩 차근차근히 우선 따로 교육을 해볼게요. 아, 예. 그래서 우리 새끼들 중에 하나이만 네. 데리고 나와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지? 야, 어디 가니? 바오야! 가봐. 바오, 일로 와. 바오, 앉아. 그치. 이런 행동이 좀 문제라는 거죠. 네네. 바오. 자, 다시 집중해보자. 우리가 교육을 해볼 건데. 네네. 이제부터 오~ 그쵸? 이런 행동을 습관화시켜야 돼. 옳지. 그러니까 저는 이 교육을 해주세요 교육이라고 해요. 해주세요라고 얌전히 앉아서 기다렸을 때만 칭찬해주거나 만져주거나 근데 만약에 발이 조금이라도 뜬다 그러면 그때는
싹 걷어드려야 돼요. 조금 한번 해볼게요. 아우. 옳지. 앉자마자 옳지라고 칭찬해주고 네. 줘야 돼요. 기다려볼 거예요. 옳지. 불러보세요. 바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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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보세요. 봐봐요. 그렇죠. 기다리세요. 뭔가 생각난 것 같은데. 옳지. 옳지. 옳지라고 얘기하고 몸이 움직여야 돼요. 네. 네, 항상 옳지라는 칭찬 단어가 나오고 손이 움직여야 돼요. 바우. 바우야. 옳지. 옳지. 너무 잘하는데요. 바우. 바우. 박사님 교육에 바로 반응하네. 옳지. 평상시에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난이도를 조금 높여볼 건데. 두 마리 동시 교육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한 아이가 더 나올수록 난이도는 두 배 이상이 됩니다. 이제 둘이 같이 잘했을 때만 칭찬해야 돼요. 나리. 오! 역시 쉽지 않네요. 나리 앉아. 나리는 바우보다 훨씬 산만한데요. 나리가 앉아. 앉아를 배운 적 없니 너 혹시? 예, 예. 한 번도 안 배웠어. 나리도 눈빛이 달라졌어요. 나리 집중. 옳지. 이게 지금은 먹을 거로 하는데 나중에는 먹을 게 아니라 이쁨 받고 싶을 때나 모든 것이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그냥 이렇게 앉아서 기다려야 돼. 앉아 기다려를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죠? 기특하다 바오야 나리야. 옳지. 야, 너그 설 박사님인데 너그 완전히 그 쪽지게 가야 하는데. 옳지. 잘하네. 옳지. 이런 식으로 이 해주세요 교육을 꾸준히 한 아이씩만 나와서 연습해주고 그다음에 두 아이씩 나와서 하고 세 아이, 네 아이 이렇게 차근차근히 연습을 해주시면 보호자를 리더로 생각을 하고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보도클리 7남매 파이팅이야! 오토바이를 쫓는 마당 보도클리의 위험한 본능. 과연 멈출 수 있을까요? 로이스. 옳지. 로이스. 못 빠져나와. 내가 불러도 저를 보거나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로이스. 양이 아니야, 로이스. 정신 차려. 지금 보면 평소 때와 다르게 몸이 긴장돼 있고 계속 시선을 오토바이를 향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오토바이에서 시선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위험해. 위험해. 자, 큰일 날 뻔했어요. 먹지도 않아, 이제. 로이스. 로또가 로이스 지켜주고 있었네. 로이스 뭐 하는 거야? 물면 안 돼. 로이스. 이거 진짜 약무는 행동이야. 옳지. 이거 진짜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완전. 아프게 안 물거든요. 양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쫓아가서 발뒤꿈치를 살짝 물어야지 양이 앞으로 가요. 완전 그 행동이에요. 근데 어떻게 오토바이가 오는 걸 알고 숨어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더니 이 벨소리 기능을 하는 자극이 하나 있어요. 저 밑에 아이들이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막 짖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아까 보면
로이스가 그 소리를 듣고 귀를 쫑긋하고 저쪽으로 가 있어요. 쫓을 준비를 하려고. 네. 그래서 밑에 자극을 좀 줄여줘도 네. 로이스의 이 반응 자체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절 입구에 있는 견보람 개들이 오토바이를 보고 짖으면 그 소리를 듣고 마당견 로이스가 알아차렸던 겁니다. 로이스를 긴장하게 만드는 소리. 견보람 개들이 짖는 소리를 줄이기 위해 시야를 차단하는 가림막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오토바이나 차량이 지나다니는 입구 쪽을 안 보이게 가렸는데요. 시각적 자극을 줄여줬더니 훨씬 차분해진 것 같죠.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도 과연 괜찮을까요? 오, 아예 반응이 없네요. 우와, 신기하다. 로이스는 어떨까요? 지금 로이스가 어떤 상태냐면요. 오토바이 시동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약간 의아해하고 있어요. 애들이 안 짖으니까. 희한하다. 엄청 조용한데요? 오토바이에 좋은 감정을 줄 수 있게 라이더가 간식을 주는 훈련도 반복했습니다. 아까는 간식을 안 먹었는데 이번엔 과연? 이제 먹는다. 오, 로이스 잘했어. 내려가 보실까요? 먹고는 안 가네. 네. 밑에 애들이 안 짖으니까 로이스가 조금 아까보다는 덜 예민해 보여요. 얘 이제 기다린다. 간식 달라고. 내가 원하는 모습. 신기해요. 이거예요.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오. 공격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죠. 엄청 아까랑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오토바이 교육해봤는데 우선 밑에도 막아서 자극을 좀 줄이고 올라오실 때마다 오히려 좋은 것들을 좀 주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막 애들이 옆에 계속 붙어 있었어요. 네, 이게 반복되면 정말로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잘 도와주셨어요. 네. 오토바이는 정말 이 본능적인 행동이라 고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오늘 희망을 봤거든요. 꾸준히 연습하면서 좋아지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같이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여러 가지 뭐 나쁜 버릇들을 순식간에 쪽집게 교육으로 강아지들이 정말로 척척 해내는 걸 보니까 정말 걔들도 교육을 잘 받아야겠구나. 또 로이스가 오토바이만 보면은 그 이어받듯이 뛰어갔는데 적으로 알고 있다가 가족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 네. 속에 있던 것이 후련하게 내려갑니다. 얘네들이 하는 게 무조건 문제 행동이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강아지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얘들이 이래서 이랬구나 하면서 좀 이해가 되면서 또 너무 따뜻하게 이제 교육을 해주시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 기분 좋고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고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걔들의 문제 행동 첫 번째 이유는 이 아이들한테는 정상 행동인데 우리가 문제 행동으로 본다. 네, 그래서 좀 타협해줄 수 있는 건 타협해주고 원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줄 수 있으면 예방해주는 게 이게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견보살들도 고생했어. 행복하게 지내는 거야. 옳지. 강산이 너무 잘 기다리고 있는데요. 간식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옳지. 옳지. 여기가 이제 이래가지고
너 택배 아저씨 오면은 에? 양 몰듯이 몰지 마라 말이야. 택배 아저씨는 양이 아니야. 그래. 그래서 오토바이 오면은 짖지 말고. 알았지? 설치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가 아예 해버려. 옆에 갈 수가 없어. 괜찮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지키고. 거의 한 10번 물린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해.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